성희 MC 필름. 바다를 사랑하는 씰러버 여러분 안녕. 성희 MC 필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속에서 다이버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까 다이빙 수신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육상에서 쓰는 거랑 비슷해요. 나를 말할 때는 나, 너는 너, 일로 와, 절로 가 이런 거는 그냥 육지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빙은 혼자 사는 스포츠가 절대 아니죠. 적어도 두 명 이상 팀을 이뤄 사는 스포츠입니다. 나와 함께 팀을 이루는 그 한 사람을 버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누군가는 장비를 다 입고 배에서 혹은 해변에서 물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물속에 들어갔다고 밑으로 쭉 가라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다이빙을 할 내 팀원들이 다 물속에 들어왔고 또 이제 다 같이 내려갈 준비가 됐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때 다들 괜찮아? 확인을 하고 내려가자 라고 합니다. 싫어요? 아니에요. 하강입니다. 이게 바로 하강 사인이에요. 이게 바로 오케이 사인이에요. 오케이.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사인이에요. 이 OK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괜찮아 라는 의미입니다. 너 괜찮아 라고 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괜찮아 라고 답을 해줘야 합니다. 뭐 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물속에서는 잘 확인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의식을 갖고 나의 사인을 인지했는지를 알려주는 의미로 똑같이 오케이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좋아, 너무 좋아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타를 보러 왔어. 근데 만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랐는데 저기서 이제 만타가 날아오는 겁니다. 만타를 보고 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막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다이빙에서 이거는 올라가자는 뜻입니다. 상승의 뜻이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혹은 그냥 춤추면 됩니다. 너무 좋아, 예 이렇게. 이건 상승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end of diving의 뜻입니다. 다이빙을 끝내고 싶다라는 거죠. 테크니컬 다이빙에서는 이 상승 사인이 나오면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승하는 것이 룰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초보자 학생들은 평소에 살면서 이 엄지를 너무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중에서 뭔가 재밌는 것을 경험하거나 뭐 예쁜 생물을 만나거나 하면 너무 좋다고 강사들한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뭐 강사님들은 그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죠. 마스크 안으로 보이는 그 학생의 눈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무 물 밖으로 나가고 싶어서 올라가자고 하는지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이 상승산을 잊어버리고 그냥 좋다고 따봉을 주는 건지 알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이버라면 그 수신호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좋고 행복할 때는 쌍따봉이 아니고 쌍 오케이를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이 오케이는 괜찮아, 좋아 말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이해했어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사님들이 시범을 보이게 되죠. 내 기술을 보여준 후에 오케이 라고 합니다. 이거는 알아들었어 라는 뜻이겠죠. 이해했어. 이제 오케이를 배웠으니까 오케이의 반대를 배워야겠죠. 나 오케이밖에 몰라가지고 안 괜찮은데 오케이라고 대답할 수는 없잖아요. 오케이 했는데 어딘가 안 좋다. 그러면 아니야, 좋지가 않아. 아니야, 안 좋아. 근데 이것도 소심하게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강하게 해주세요. 모든 수신호는 물속에서는 크고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 어디가 안 좋은지를 붙여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귀가 안 좋아, 배가 안 좋아, 너의 얼굴이 안 좋아. 안 좋아라고 쓰이는 겁니다. 장비가 어딘가가 안 좋은 것 같다. 내 탱크 안 좋아 하면서 네가 좀 봐줄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장비가 아예 고장이 났다 라고 했을 때는 안 좋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브로큰입니다. 고장 났어. 대화를 한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강사가 초보 오프너 학생을 데리고 하강하는 중입니다. 하강했어요. 학생한테 너 귀 괜찮아? 왜냐면 다이빙으로 내려가면 귀 압착이 오기 때문에 이퀄라이징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강사님이 코를 잡고 하면 이퀄라이징을 하라는 뜻입니다. 학생은 귀 괜찮아 혹은 귀 아야. 귀 이퀄라이징이 안 될 때는 조금 올라가는 게 방법이거든요. 조금만
올라가자. 이게 초큼이야, 초큼. 좀 수온이 낮은 바다에서 머물면 이제 추위를 느끼잖아요. 이게 춥다거든요. 추운 거 괜찮아? 했을 때 괜찮아 할 수도 있고 추워 안 좋아 올라가자 할 수도 있죠. 오케이? 자, 오케이가 좋아, 괜찮아, 이해했어 혹은 맞다 일 수도 있죠. 온갖 긍정의 의미는 이걸로 다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강사님이 이렇게 한다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는 뜻입니다. 학생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학생이 하는 게 영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야 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이게 repeat의 의미입니다. 다시. 다시. 멈춰. sto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stop. 혹은 저는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대로 멈춰라. 학생들이 어떤 과제를 줬을 때 강사가 수면 위에서 말로 설명을 하고 수중에서 한 번 또 시범을 보이고 알아들었어요? 하면 학생이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막 순서를 엉망진창으로 합니다. 순서를 틀리게 되면 다음 과정으로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던 걸 멈추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만. 잠깐만요. 그만요. 다시요. 그만. 그만. 멈추세요. 한 다음에 다시 시범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랑 되게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게 컷이 있어요. 그만하라는 의미로 컷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제가 느끼기에 이 컷은 기술을 시켰을 때 그 기술을 잘 수행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만하라는 의미로 컷을 하고 이 스탑은 잘 못하고 있을 때 그만하고 다시 보라는 의미의 스탑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공기가 없어졌을 때 내 친구 버디의 호흡기로 호흡하는 법을 배우거든요. 자, 해보세요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나한테 호흡기를 줘서 친구 호흡기에 의존해서 수영을 하면서 갑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가요? 다음 교육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자, 컷 됐어. 너네 잘한다. 잘하는 거 봤으니까 그만해도 돼. 라고 하면 다시 호흡기 친구한테 돌려주고 나도 내 호흡기 다시 물고 그런 경우에 컷을 쓰고요. 아까처럼 막 순서를 틀려서 바둥바둥 되면서 잘 못할 경우에 그만. 거기서 그대로 멈추세요. 스탑.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나를 보세요 혹은 귀를 기울이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보다는 눈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두 손가락으로 내 눈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눈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 나를 보라는 뜻이고 이렇게 가리키고 위를 가리키면 위를 쳐다보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하고 저기 봐봐 하면 저쪽을 보라는 뜻이겠고 이렇게 하고 이게 버디라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버디를 쳐다봐 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들으라는 신호예요. 이 들으라는 신호는 뭐 머리 위로 배가 지나갈 때 이제 뱃소리가 들리면 저 배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들어라 라는 뜻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정말 운 좋게 물속에서 돌고래를 만나게 됐다면 돌고래가 진짜로 영화에서처럼 그 초음파 소리를 내거든요. 소리를 내요. 미안하다. 그럴 경우 이제 들어봐 돌고래 소리야 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뭔가 흥분해 있거나 많이 지쳐있는 다이버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 calm down의 slow down 이라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아래 위로 천천히 쓸어줍니다. 진정해. 보통 초보자들은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수영장에서 내가 되게 기술을 숙련해서 바다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바다라는 환경에 오면 또 약간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잘하던 게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고 되게 서두르게 되거든요. 근데 다이빙은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이 슬로우 다운, 캄 다운, 진정하세요,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할 수 있고 이거에 이어서 나오는 짝 같은 수신호가 바로 이거겠죠. 숨을 천천히 쉬고 내쉬세요. 이렇게 합니다. 들숨은 내 쪽으로 다가오고 날숨은 밖으로 나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들숨과 날숨이 물론 방향의 차이는 있는데 좀 표시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서 들숨은 이렇게 하고 날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기방울이 빠져나가는 모양이에요. 다이빙을 잘하게 되면 부력기구에 공기를 넣고 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숨을 조절함으로써 뜨고 가라앉고를 할 수 있거든요. 가라앉아 있는데 떠야 될 때는 하고 들이마시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후 내뱉어야 될 때는 밖으로 쭉 이렇게 내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진정해. 천천히 숨 쉬어. 혹은
숨 쉬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내가 만약에 제한 수영을,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하는 교육을 어떤 강사님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정 때문에 바다에서 나가서 하는 개방 수역 교육은 다른 강사님한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한 수역에서 배웠던 학생은 들쑥날쑥들 이렇게만 배운 거예요. 근데 개방 수역에 간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선생님이면 저게 뭐야? 처음 보는 걸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강사님들마다 약간의 스타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떤 한 코스는 한 선생님과 쭉 배우는 것이 저는 초보자들에게는 조금 더 적응하는 데 편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초보자일 때는 몸이 떠 있으면 자기가 아직 중성부력 맞추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기술을 하는 게 힘드니까 보통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게 되거든요. 바닥에 무릎을 꿇으세요 라는 사인이 바닥에 있고 이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게 이거면 그럼 중성부력을 유지하고 잘 떠 있으세요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뭔가 기준이 있는데 그 위에서 돌고 있다는 느낌이면 중성부력을 맞춰서 뜨라는 표시입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수신호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물음표예요. 왜? 어디? 뭐? 이런 약간 의문 대명사 있죠?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문장을 말하고 마지막에 이걸 붙이면 그냥 그게 의문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이드가 팍 일로 와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호 안에 어떤 생물이 있는데 팍 보라고 했어요. 보라고. 근데 난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런데 뭐야?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에 가이드가 수중에서 적을 수 있는 어떤 장비가 있다면 써서 알려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 물 밖에 나와서 아까 내가 너한테 뭐야? 라고 물어봤던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가이드가 훨씬 기억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냥 아까 그 산호 사이에서 본 거 있잖아요 하면 산호 사이에서 본 게 한두 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딱 붙잡고서 뭐야? 라고 물어봤던 거 라고 하면 아마 가이드가 더 기억하기 쉽겠죠? 혹은 버디를 짝지어 줬는데 내가 한참 가이딩을 해서 뒤를 돌아봤는데 한 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버디 어딨어? where의 뜻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why의 뜻을 가질 때 만약에 학생이 선생님 막 불렀어. 그러더니 아니야 자꾸 그래요. 뭐가 아닌지 난 모릅니다. 그러면 뭐 어디가 문제인데? 하면 학생이 뭐 귀가 아니야 배가 아니야 추워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물음표는 진짜 문장 끝에 물음표로도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리프 벽을 타고 다이빙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는 왠지 외해를 쳐다보고 싶어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상어가 한 마리 지나갔습니다. 나만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버디를 막 불러서 야 버디야 너 상어 봤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안 하면은 너 상어 봐 라고 하면 어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너 상어 봤어? 하면은 이게 약간 질문처럼 보이니까 아 상어가 지나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픈워터 과정 때 필수로 배우는 수신호지만 정말 사용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수신호죠. 바로 기체 고갈 수신호입니다. 내 탱크에 기체가 없어. 혹은 호흡기가 뭔가 고장이 나서 내가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을 뜻할 때 기체 끊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수평으로 손을 일직선으로 목을 그어줍니다. 무섭죠? 사인 자체가 무섭네요. 크게 행동을 해야 혹시나 버디가 조금 멀리 있었더라도 나를 발견해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인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가 없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수시로 이 기체의 잔압을 표시해주는 게이지라고 합니다. 그 게이지를 체크하는 게 필요한데요. 게이지라고 하는 것은 보통 호흡기에 달려있어요. 현지 가이드들마다 조금 다른데요. 보통은 너 기체 얼마 남았어? 라는 표시를 손바닥 이렇게 하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칩니다. 너 얼마 남았어? 어떤 사람들은 그 게이지를 직접 보여주면서 얼마 남았어?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숫자로 대답을 해야 돼요. 보통의 탱크에는 200바 정도의 기체가 들어있거든요. 바다에 나갔을 때. 그래서 이게 반절이란 뜻으로 100을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바를 이렇게 표시하라라고는 하는데 우리 모두 1, 2, 3, 4라는 손가락 숫자에 아주 익숙하죠. 그래서 누구나 손가락 숫자를 표현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00을 표현하고 싶은데 이게 기억이 안 난다. 1, 0, 0 이라고 하면 편합니다. 140이라면 1, 4, 0. 60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 손 쓰시면 됩니다. 6, 10. 아주 쉽죠? 뭐 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이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동 이쪽으로 가자, 아니면 뭐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저쪽에 상어가 있어 보러 가자, 차 킥을 하라는 뜻입니다. 교육 중에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해 라는 뜻이에요. 한번 내가 시범을 보이고 학생한테 시켰는데 학생이 무언가를 틀렸어요. 그러면 자 기억해, 네가 틀린 점은 이거야 라고서 다시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과정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다섯 가지 단계가 있었을 때 이 친구가 한 두 단계까지는 잘했는데 세 번째 걸 잘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다 보여주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면 기억해 하고 틀린 부분만 강사님이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기억해는 저희 강사 동기들끼리 강사 시험 준비하면서 귀요미 포즈로 굉장히 많이 물속에서 장난치고 놀았던 포즈입니다. 기억해. 기억하십시오. 성현씨 필름. 자, 이번에는 해양 동물들을 수중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어. 아무래도 그 상어의 지느러미를 표현한 것 같아요. 상어. 그리고 만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타도 이렇게 훨훨 날아가는 날개 모양을 하면 됩니다. 수중에서 만나면 만타가 정말 이렇게 날아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만타 짱.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만타 짱이 아니고 만타야 올라가자가 아니고 만타 짱, 만타 짱 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해마, 해마는 말 그대로 바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타는 신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마. 라이언 피쉬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제가 사진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라이언 피쉬는 이렇게 막 가시가 돋쳐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라이언 피쉬의 몸에 돋아 있는 가시들을 상징하는 거죠. 참고로 라이언 피쉬에겐 독이 있기 때문에 뭐 모든 해양생물을 만지면 안 되지만 특히나 라이언 피쉬는 주변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픈워터 때 가장 좋아했던 물고기였어요. 라이언 피쉬도 또 색깔, 줄무늬 뭐 이런 게 다 달라서, 그리고 눈이 굉장히 꺼벙하고 샥하게 생겼거든요. 독을 가진 친구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꼬부기! 꼬부기는 뭐 정말 자주 만나지만 이상하게도 만날 때마다 아 그냥 가는구나 라고 보내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쫓아가서 얼굴 한번 보고 싶고 그런 존재죠. 등껍질이 있고 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 되게 꼬부기! 지금 화면을 보니까 완전 꼬부기 같아. 이게 거북입니다. 그리고 박스피쉬를 봤을 때는 이게 박스예요. 그냥 네모 모양 박스피쉬라는 뜻입니다. 바라쿠다라고 긴 갈치같이 생긴 아이가 있어요. 지금도 자료함에 나가고 있죠? 이 바라쿠다는 몸에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것이 좀 특징이라서 바라쿠다를 한팔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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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주는 것을 바라쿠다라고 합니다. 바라쿠다다. 이거 모르는 사람 보면 왜 갑자기 손을 써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바라쿠다 줄무늬를 표현하는 모습입니다. 젤리피쉬 해파리를 만났을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파리가 보통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가 동그란 부분이고 이렇게 이렇게 촉수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해파리다 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뒤집으면 소세지가 됩니다. 소세지는 서페이스 마커 부위라고 해서 수면 신호 부위예요. 다이버들이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하는 장비고 상승하기 직전에 내가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을 보트에게 알려주는 신호로도 사용하고요. 위급 상황에 구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SMB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은 5m에서 안전정지를 할 때 현지 가이드들이 이 SMB를 쏘죠. 근데 교육 중에 강사님이 너 이렇게 하면 내 SMB 쏘라는 뜻이구나 하고 SMB를 쏘시면 됩니다. 혹은 SMB가 또 이렇게 둘둘둘둘 말아져 있는데 이게 또 잘 풀리기도 하거든요. SMB를 보통 여기 엉덩이 쪽에 매달고 다니는 경우가 많아서 풀려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 응용해 봅시다. 친구 SMB를 질질질질 끌고 가는데 저러다가 SMB가 빠지거나 막 산호를 부러뜨릴 것 같아서 얘를 세워서 SMB를 말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버디는 앞으로 막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때 버디를 부릅니다. 너 SMB 풀렸어. 가만히 있어. 얘가 계속 움직이면 내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아, 순서를 이렇게 하겠네요. 너 스탑! 가만히 있어! 니 거 SMB 안 좋아! 하고서
걔가 이제 멈춰 있으면 뒷공무니에 가서 SMB를 말아서 채워주면 됩니다. 우리가 문장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열대바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바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갯민숭 달팽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육지에서 보는 달팽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우리 육지에서 보는 달팽이들이 갖고 다니는 집이 없는 그냥 그 몸체만 있고 안테나가 있는 애들인데 색깔이 정말 다양하고요. 무늬도 다양하고요. 또 생김새도 또 되게 달라요. 이 갯민숭 달팽이를 보통 누디라고 부르는데 그 누디는 이 안테나를 표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디는 약간 찾는 재미가 있어요. 이 누디에 꽂히면 또 누디만 막 찾으러 다니거든요. 누디 봤어? 누디 이뻐? 물어볼 수도 있고 누디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성현씨 필름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응용해서 문장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상어 봤어? 맞추셨나요? 상어 봤어? 순서는 좀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상어 너 봤냐? 저쪽에 거북이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핀킥해서 오세요. 저쪽에 거북이가 있어요. 따라오세요. 핀킥해서 저기로 갈게요. 성현씨 필름 투신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오픈 오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같이 교육을 받다가 나랑 같이 교육받는 내 동기한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강사님한테 몰래 얘기했어요. 나 저 친구랑 버디하고 싶어요. 버디 시켜주세요. 그래서 강사님이 자 이번 타이밍에 버디 정할게요. 여기 두 분, 여기 두 분 해서 이제 버디가 된 거예요. 물속에서 내가 멋있게 고백을 하리. 이 아이가 수신으로 수중에서 말했습니다. 나 너랑 버디가 돼서 정말 좋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버디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너랑 나랑 버디다. 오케이?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속에서 하는 수신호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물속에서도 글씨가 써지는 웻노트가 있거든요. 물속에서 써지는 종이, 물속에서 써지는 연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강사나 현지 가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슬레이트에 자석으로 썼다가 지웠다는 그런 판 있잖아요. 그런 거 갖고 다니기도 해요. 풀페이스 마스크라고 해서 입까지 다 가려지는 마스크가 있고 말하고 서로 전달받을 수 있는 기기가 또 상용화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왠지 다이빙을 하면서 물속에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그 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느껴지거든요. 물속에서마저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얘기를 해야 한다면 나만 듣고 나만 느낄 수 있는 내 호흡 소리 그리고 바닷속 친구들의 이야기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사실은 물속에서만큼은 뭔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이빙 수신호에 대해서 어떤 영상들이 있나 좀 공부를 해보려고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이제 외국에서 많이 만들었는데 물속에서 수신호를 하고 밑에 그냥 자막으로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 수신호가 가진 그런 세세한 뉘앙스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토크 형식으로 진행했거든요. 다음번에는 한번 물속에서도 수신호를 보여드리는 컨텐츠를 기획해보겠습니다. 그럼 씰러버 여러분, 다음번에 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만나요.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 근데 좋아요는 이렇게 생겼잖아. 뭐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승현 씨는 씰러버들을 사랑합니다. I'm thinking of